기업 진단도 합니까? 거기서는 박사님? 예, 기업 진단도 하고 교회도 이런데 마케팅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교회는 마케팅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장님들은 아마 회사에 굉장히 또 하나의 좀 어느 정도 이제까지만은 뭐 교육이라든가 받았지만 좋은 보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에 대한 것을 있느냐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도 굉장히 어렵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 전체 모았어요. 그 사람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뭔가를 세워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한 대도 맞았어요. 아, 교인들이 리더. 오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는 뭘 저들에게 저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끌리고 교인한테 끌려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리더가 이건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을 설칠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교회나 지역에 다 책임져있는데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거 직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교회마다 좀 생각을 보고 의견을 보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 이제 윤보한 감독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기하께서는 한국 기독교 교회의 부흥과 지도자 양성에 격려와 사랑으로 도와주셨기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20일 한국 크리스천 포럼 이사장 이규학 감독. 크게 박수 드립니다.